혈당 조절은 여러분이 내가 혈당 조절을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면 혈당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 글리코겐을 풀어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꾸면 혈당이 올라간다. 맞죠? 혈당을 떨어지고 올리는 곳은 어디 산다? 간에 산다. 간에 산다. 너무 중요한 얘기, 간에서. 췌장에서는 인슐린하고 글루코겐만 나오기만 한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을 이해를 조금 더 해봅니다. 여러분, 자, 미안합니다. 인슐린, 자, 인슐린, 자, 영어로 쓰죠. 인슐린. 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조금만 살펴보자. 인슐린. 여러분, 인슐린은 뭐 하는 곳이다, 인슐린은. 자, 인슐린 하는 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인슐린이 나오는 장소는 어디에? 췌장의 어디? 췌장의 어디? 베타세포.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이다. 맞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자, 다시 카메라 일로 보면 보입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탄수화물을 먹은 게 입을 통해서 도착하는 장소가 어디다? 소장. 소장에서 뭐로 만들었다? 포도당을 만들었죠?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물질은 뭐다? 포도당이다, 포도당. 자, 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소장에 있는 무슨? 소장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끌고 간다? 간으로 간다, 간으로. 간으로 이동시키죠? 맞죠? 그러면은 소장에 있는 포도당을 간으로 이동시키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혈당을 뭐 한다? 혈당을 이렇게 해서 낮춘다. 그죠? 자, 두 번째 인슐린 역할을 봅니다. 간에 있는, 아까 간에 있는 포도당을 뭐로 바꿨다, 아까? 글리코겐으로 바꿨다. 맞죠? 글리코겐으로 바꾸니까 혈당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맞죠? 혈당을 낮췄다. 네 번째, 자, 아까 간에서 포도당이 너무 높으니까 얘를 파괴시켜버렸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당, 이걸 바꿔버리면 혈당이 올라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건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상태, 극단적인 상태. 나는 이러죠. 우리 간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도저히 탄수화물을 더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떡 먹고 과자 먹고 계속 먹어.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간내가 어떤 결정을 해요? 인슐린, 간내가 인슐린을 통해가지고 먹는 족족 소장에서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간에 오면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그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단적인 조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고 소장에 있는 포도당을 어디로 옮긴다? 간으로 옮기면서 혈당을 낮춘다. 간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낮춘다. 간에 있는 뭐를?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막 만들어서 혈당을 낮춘다. 맞죠? 그러면 결국 인슐린은 뭐 하는 것이다? 혈당을 낮추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간, 근육, 그죠? 그 다음에 세포 이런 쪽에 있는 모든 뭐 혈당들을, 그죠? 전부 다 혈당을 뭐로 뭐하게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냥. 그죠? 포도당을 포도당을 이 포도당이 뭐 하도록 만들어지지? 간, 근육, 세포로 포도당을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한다? 혈당을 낮춘다, 올린다? 낮춘다. 그럼 인슐린은 뭐 하는 호르몬이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다. 그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다. 여러분, 인슐린은 어디서 나온다? 췌장의 베타세포.